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습니까? <laughs> 자 오늘은 계약법 동시행의 항변권부터 볼 차례인데요. 교재 보시면 266조입니다. 자 조문을 좀 볼게요. 536조를 보시면 이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봤는데,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의 실익은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에는 뭐가 적용된다고 했냐면 지금 나오는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봤었는데,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갑이율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매도인이고요.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등기서류를 제공해주고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주는데 이 등기와 대금이라는 것은 서로 대가성 있는 이 매매라는 산하의 쌍무 계약에서부터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가가 있는 거니까 이행을 할 때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른이를 거절할 수 있고 그건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의리 갑에게 대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리하는 사람이 약속한 날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고 의무 있는 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불렀죠. 그러면 얘는 채무불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이 왜 대금을 안 줬나 봤더니 갑이 을에게 등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을도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질 필요가 없냐면 을은 정당하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동시행의 항변권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이행 지체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동시행양변권이 성립하게 한 요건은 첫 번째는 서로의 채무가 하나의,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나올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계약, 하나의 계약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서조항에 나온 것처럼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가 아니라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안 했어야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면 나도 이행을 해야지 항변할 수 없는 거니까. 세 번째 요건이 상대방이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에게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별개 약정, 별개 계약으로 발생을 한 채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근데 별개 약정으로부터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시행 관계를 갖자고 특약을 했다면 특약이 있었다면 이때는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주는 게왜 동시행 관계냐면 요게 매매라는 매매라는 하나의 계약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두 사람이요 예전에 소비 대차 계약을 했어요. 돈 빌리는 계약, 소비 대차 계약을 해서 가비 을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을이 매매대금 전액을 제공하면서 등기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옛날에 나한테 돈 빌려갔지? 그돈 빌려간 것까지 갚아야지만 등기 줄 거야. 라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랑 얘랑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전혀 별개 계약이니까 별개 약정에서 나온 것 가지고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얘네들이 이번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야, 저번에 빌려간 것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자라고 별도의 뭘 하면요? 특약을 하면 그때는 인정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동시행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건 동시행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주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6월 1일 날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동시에 이행을 하는데, 얘네들은 누가 먼저 이행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냐면, 갑이, 매도인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있어 없어요? 없죠.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약속한 5월 1일 날야 약속한 날이 됐으니까 등기서류 다오 라고 하면 갑은 5월 1일 현재에는 대구 만지면 등기 못줘 라고 항,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6월 1일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을 한 사람은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선이행의무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생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냐면 첫 번째 소위 불안의 항변권이 있어요. 불안의 항변권두 번째는 상대방의 후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며칠이 도래하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면 돼. 첫 번째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가비을한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5월 1일 날 봤더니 을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부도나대. 그러면 쫄딱 망한 을한테 약속대로 먼저 소유권 부동산을 넘겨주면 한달 있다가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선행 의무자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266조에 조문 계속 볼게요. 536조 제2항입니다.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줄여서 말하면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저랑 본문처럼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불안의 항변권으로서의 동시행 관계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라면 얘가 부도난 상태라면 5월 1일날 등기 제공을 하지 않았어도요. 얘는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야, 안 진다는 거야, 안 지는 거예요. 얘한테는 뭐가 인정이 되냐면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 6월 1일이 도래했다. 그럼 6월 1일이면 이제 을도 이행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어서 이행지체 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하나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동시행양병권이 발생하는 날이 5월 1일이에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이죠. 그러면 5월 1일부터 6월 1일에 등기 제공 안한건 정당한 거예요? 이행지체요? 지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지는 거예요? 6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갑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의리 갑에게 중도금 주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 잔금과 등기 서류를 받기로 한 날짜가 8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의리 갑에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건 동시 이행 관계예요. 선이행 의무예요. 선이 먼저 중도금을 줘야죠. 안줬습니다 그럼 중도금을 주기란 날짜안 주면 이건 채무불행, 이행지체가 돼요. 근데 이행지체가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던 도중에 며칠이 도래냐면 8월 1일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8월 1일이면 이제 을만 이행기가 아니라 누구도 이행기가 된 거예요? 값도 이행기가 된 거죠. 그럼 상대방 채무가 이행되지 않다가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날부터 뭐가 인정이 되냐면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돼요. 여기까지 <목소리> 이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뭐가 도래했다고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데 근데 주의하시라고 한건 뭐냐면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때가 언제예요? 잔금일 8월 1일 잔금일 날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죠 그러면 이때로부터는 이행하지 않는 건 정당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중도금일부터 잔금일까지는 이행 안한게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 사례를, 이 판례를 얘기하면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됨으로, 을은 중도금 지급일 이후로는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 뭐 틀려. 중도금 지급일 이후부터가 아니라 언제라고 해맞는 거예요? 잔금일이죠. 여기에 대한 지체 책임은 져야 한다. 두 번째가 지금 변제기와 관련되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했다면 자기도 이행을 해야지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중요한 판례는 뭐가 있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제공했는데, 을이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수령지체라고 해죠 수령지체. 그러니까, 이 갑이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시행 관계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느냐 문제인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안 받으니까, 갑이, 어? 안 받아? 나도 이제 안 줘. 더 이상의 등기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이 이제 한달 있다가 을 찾아가서, 야, 내가 한달 전에 등기 한번 보여줬었지, 이번엔 돈부터 내놔라고 하면, 을은 대금 지급을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갑이 상대방의 상대방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항병권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일회적인 제공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제공이 있어야지 일회적인 제공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바꿔서 물어보면, 갑이, 갑이 이행 제공을, 제공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합니다. 그럼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면 수령지체에 빠진 을이 동시행의 항변권을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에요.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는 건 등기 제공을 지금 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동생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을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예전에 한번준거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제공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세 가지가 동생의 항변권의 성립 요건으로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점 볼게요. 자, 266쪽부터 보죠. 성립 요건 1번에 보면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넷째 줄에 보세요. 넷째 줄에. 판례도 이렇게 시작하죠. 판례도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 채무 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이행 채무와 결련시켜 동시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에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수 없다.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로의 의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각각? 별개 약정으로 생겼대요. 그럼 별개 약정으로 생기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는 라 거죠. 근데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있냐면 특약.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에게 있을 것.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예외 A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불안의 항변권. 이게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써 있는 거야. 부도 났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B번에 보면 선이행 의무의 불이행 중 상대방의 후행 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그러면 언제부터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냐면 상대방의 변제기시부터 이행이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끝에서 넷째 줄에 팔레 번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따라서 따라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져야 된다고요? 잔금일까지는 져야지만 잔금일 이후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잔금일 이후부터는 책임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행 양병권이 발생하는 건 잔금일이니까 그 이후로는 책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 전까지는 책임의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고 3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한장 넘겨보세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 보시면 뭐라고 시셔가냐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으로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는 거요, 중단했다는 거예요. 중단했다는 거죠. 그럼 중단했다면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예전에 했던 일회적인 제공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립 요건을 봤으니까 이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이행 거절의 권능. 그 둘째 줄에 보시면 셋째 줄에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연기적인 항변권이다. 그러니까 너할 때까지 나도 안 해라는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영구적 그 항변권은 아니고 연기적이다라는 거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2번이에요. 이행 지체 책임의 면제입니다. 동시행 향변권이 인정되면 이행 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번에 소송상의 효력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죠.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럼 가비율에게 등기 제공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하는 것이 동시행 관계야.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어떤 소송을 했냐면, 을이 약속한 날에 주기로 한 돈을 안 주니까 그 돈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법원에서 두 사람 사이에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걸 직권조사를 해줘요, 안 해줘요? 직권조사 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내가 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를 소송상으로 주장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장해서 법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둘은 동시행 관계가 맞더라. 그러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딱두번 나온다 그랬죠? 지난주에 유치권 할때 나왔고 오늘 이거 나온다 그랬는데 뭐야?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너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너는 대금을 줘라. 동시에 이행할 것을 법원이 하는 판결이 상환 급부 판결. 우리 시험에 딱두번 나온다 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디서 나왔어요? 유치권. 유치권도 직권 조사 안해 주고 소송상 주장을 하면 법원이 인용할 때 상환 급부 판결을 한다라고 했죠.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3번에 소송상 효력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럼 주장 안 하면 누가 승소하는 거야? 내가 주장 안 하면 감히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내려지는 거고 주장에서 인정되면 상환급부 판결이 된다. 이게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그 다음에 위험부담은 지난 주에 다 보셨죠? 269쪽의 계약의 해제를 보죠. 성탄절을 보내고 오셔서 그런가 수업 분위기가 더 경건해졌어요 <laughs> 자 이제 계약의 해제인데 해제는 뭐신기안 써도 되고 해제인데 그러니까 해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한 것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갑에게 약속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채무불이행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무불행 사유가 있으면 매도인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죠. 언젠간 주식 얻지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기다릴 수 없으면 갑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깨뜨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깨뜨린다는 건 계약이에요.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단독행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뭘 봤냐면 단독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취소는 계약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취소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고 랬어요딱세 가지밖에 없었죠. 제, 착사,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의 사유가 전혀 없는 거야. 어떤 사유가 있는 거냐면, 채무 불행이라는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채무 불행 시에 이 계약을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이 특별히 규정한 게 바로 뭐냐면 계약의 해제입니다. 그러면 해제는 이걸 왜 만들었냐? 소위 이제 말하는 해제에 만들어진 취지는 뭐냐면 계약의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이다라는 게 입법 목적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 사이에 그걸 이행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계약 당사자가 이행을 안 하면 그 구속력으로부터 묶어두는 건 부당하니까 그걸 깨뜨리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해제예요.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건 해제라는 제도는 오로지 무엇을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오로지 계약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게 해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취소는 계약만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채무 면제를 해줬어요. 그럼 채무 면제를 했다는 건 이건 단독행위죠? 근데 왜 채무 면제를 해줬냐면 사기당하는 바람에. 그러면 사기당해서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했다면 저는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취소한 게 계약이에요. 단독행위를 취소한 거예요. 단독행위. 그러니까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해제는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돼요? 계약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해제의 개념을 비교할 때 많이 비교하는 게 해제와 취소를 계속 비교합니다. 둘은 일단 유사해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냐면 해제나 취소는 둘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둘다 단독행위라고 했죠? 소위 형성권의 행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제 취소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제나 취소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소멸하는 건 아니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소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매매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어떤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얘가 중도금을 약속한 날에 지급 안 한다고 해서 이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얘가 어떤 의사를 표시한다고요 해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저절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의사 표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총칙에서 조건 볼때 해제 조건이라는 걸 봤어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하는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정지 조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해야 소멸할까요? 성취로서 소멸될까? 성취로서. 얘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독행위로서 해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건과는 다르고,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공통점을 봤는데, 차이점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해제는 뭘 해제한다라고 했냐면, 계약을 해제. 오로지 계약이에요. 오로지 계약. 근데 이 취소는 법률행위 전반에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계약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취소하면 이미 지급된 건다 뭐가 된다 그랬죠? 소급표가 있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으로 간다고 했죠? 우리가 총칙 첫 시간부터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 이미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되어서 서로에게 동시에 이행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해제도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해서 소멸되니까 받은 걸 서로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해제는 이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 뭘 규정하고 있냐면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해제랑 취소 중에서 어느 게더 깐깐해 보이세요? 예죠. 얘가 범위가 제한적이고 훨씬 더 엄격해요. 그러면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얘는 원상회복을 하라고 정해놨어요. 차이점 뭐가 있냐면, 자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해서 얘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줬어요. 그럼 둘다 선임을 전제로 할때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무효 취소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되는데, 을이 이 목적물을 매도인에게 되돌려줄 때, 얘가 만약에 선이라면, 지금까지 사용하여 얻은 이 과실을 반환해야 되느냐, 과실은 취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선의 점유자는 뭐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요게 민법 201조의 규정인데,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그러니까 201조에서 우리가 언제 본 거냐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선의 점유자. 그러면 얘는 과실을 돌려줄 필요 없고, 목적물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대금을 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받았던 돈을? 그럼 대금 돌려줄 때 이자를 가산할까요? 안 할까요? 공평하게 생각해 보세요. 얘는 과실을 다 꿀꺽 하고요. 안 돌려줘요. 그럼 얘는 대금에 이자를 붙이는 게 공평해요? 안 붙여야 돼요? 안부여야죠 얘도 대금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아니라 해제가 됐어요. 해제. 자, 해제가 되면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원상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과 달리 말 그대로 무조건 원상으로 다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거 돌려줄 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얘 과실 취득할 수 없어요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얘도 대금을 돌려줄 때 이자를 가산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죠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됩니다 이게 원상회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상회복과 부당이득을 비교한다면 어느 게더 엄격하냐면 역시 해제시의 원상회복 물론 이 원상회복의 기본적인 본질은 부당이득적 성질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원상회복을 규정해서 선의 악기를 불문하고 과실 취득 못 하고요. 그리고 돈 받았으면 무조건 이자 가산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한번 나오냐면 해제와 취소 중에서 선악에 따라,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건 해제예요? 취소예요? 취소겠죠. 취소는 선의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악의자는 못 하잖아요. 달라져요. 근데 해제는 선의학이 묻지 않고 무조건 과실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취소가 되고. 취소는 언제 한다고 했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면 취소는 언제 하라고 법이 정해놨어요? 제? 착사. 그렇죠.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야. 이때 빼고는 본래 의미의 취소는 나오지 않아요. 본래 의미의 취소는 딱 여기서만 나오고요. 그러면 해제도 지금 우리가 공부했는데 법이 정하는 법정 해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법은 언제 해제하라고 정해놓은 거야?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법이 정한 해제고.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거니까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은 당연히 별도로 청구하는 거야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니까 근데 해제는요 법이 정하는 법정 해제 외에 약정 해제가 있어요 약정 해제라는 건뭘 말하냐면 당사자가 해제 사유를 미리 유보해 두는 거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보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약정해제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약정해제가 계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제할 때. 해제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하는 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합의해제라고 불러요.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을이 이제 가베 땅을 사는데,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을이, 야, 나는 이거 땅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 건데, 혹시 내가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면, 이 계약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해두자. 라고 두 사람이 해제 사유를 뭐 하는 거야? 약정하는 거야, 약정. 그럼 해제 사유를 약정했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 을은 뭘 한다고요? 약정에 의한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얘가 해제하면 갑이라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정 해제도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행위요. 예 그래서 약정 해제도 민법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근데 법정 해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약정 해제의 경우에는 뭘 하지 않겠어요? 손해배상이 없죠. 왜 없어요, 이건? 뭐가 아니니까. 약정이라는 건 채무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채무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계약금 있어요, 계약금. 계약금은 무엇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냐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요. 해약금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우리가 이건 잘 알잖아요. 제가 계약금을 줬는데 이 계약하기 싫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계약 해지할수 있어요. 대신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죠 받은 사람에게 싫으면. 받은 사람이 이 계약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주면 돼요? 배액을 줘야 돼요. 배액을 줘야죠. 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냐면 이 계약금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약정 해제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약정 해제는 채무 불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합의 해제는 뭐냐면 가벼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뭐 이행을 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가벼이들한테 야나이 계약을 괜히 한것 같은데, 이거 해제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늘이, 응, 그래, 해제해 줄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서 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합의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해제, 계약.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요. 다음 중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취소, 2번 철회, 3번 합의 해제. 뻔한 거죠. 합의 해제는 합의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 해제는요. 당사자 합의에 따르는 건데, 그럼 얘는 민법의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합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합의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합의 해제는 민법의 해제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돼요. 그래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해제 시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도 당사자 약정이 별도로 없으면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아까 돈 받은 사람은 이자 가산해야 되고 이런 말 나왔었는데 합의 해제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라 거죠. 자, 하나만 보고 갈게요. 갑이 있는데, 을하고,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 너한테 사기 당했다야. 취소, 이러면다 취소. 그러니까, 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착오였다야 취소, 이럽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사기를 당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을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취소권을 행사한 건 맞고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이 계약은 존속한다라는 게판례죠 오늘 처음 대답했는데 틀렸어요. 이제. <laughs> 자꾸 틀려야 돼요. 틀려야지 오래 남고. 자, 왜 그러냐면, 취소는 언제 한다, 취소는? 법률이 정할 때 법은 제 착사 이때만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사기를 안 당한 사람이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 취소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없는 사람이 취소하면 역시 취소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는데 그럼 이두 사람이 정정이 계약을 소멸시키고 싶었으면 어떤 거였으면 될까요? 합의 해제했으면 돼요. 해제는 합의로 해제하는 게 있지만 취소는 합의로 취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취소는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취소죠 그 제안 볼게요 270쪽에 나오죠 270쪽에 뭐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나와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해제는 계약에 하나여 적용된다고 라 되어 있고요 취소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 법률행위 전반에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취소권은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해제권은 뭐 법정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고 그렇다는 거 나와 있고요. 3번은 뭐 시간적인 구별을 하면 취소는 원시적이고 해제는 후발적이다. 하는 3번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취소는 재착사가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예요, 체결 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 체결 이후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체결 전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시적인 문제예요, 후발적인 문제. 원시적인 하자라는 거고. 근데 해제는 언제 한다고 했냐면 채무 불행 사유가 있을 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채무불행이라는 건 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 문제요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인 하자다 이런 표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보면 해제 계약이에 해제 계약은 다른 말로 합의 해제라고 불렀죠. 그 넷째 줄에 보세요. 넷째 줄에 보면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시에도 해제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매도인에게 당연복 회복된다. 그러니까 등기 해야 복귀되는 게 아니라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으면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갑의라고 계약을 해서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 갑거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고요?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는데. 근데, 등기가 을에게 남아있을 때 소유권이 복귀되는지가 문제인데, 이 등기를 말소해야 복귀한다는 거예요? 말소 없이 당연 복귀한다는 거예요? 말소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합의해제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고, 근데 그 끝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름으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의 내용에 따른다. 그러니까 해제 과정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손해배상이나 이자 가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우리가 조건 할때본 거죠. 둘째 줄에 해제 조건은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조건 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게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해지. 해지는 일회적 계약이 아니라 어디서 쓰는 거냐면 계속적 계약이라고 했죠. 임대차에서. 그러니까, 해제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계약, 일회적인 계약에서 발생하고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러면,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해제는 소급효가 있죠.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이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지금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해지라는 건 여기서 이 지자가 그칠 지자라고 해서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를 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것이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장례를 향해서만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 말 그대로 소재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지만 해지는 기왕에 했던 것은 효력이 남아있고 장례를 향해서 효력을 잃어버린다.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해제는 아예 처음으로 없던 일로 만드는 거니까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해지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처음부터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기 거는 남겨두고 앞을 향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소위 이제 이런 건장래 효과 생겨서 소위 청산하면 돼. 앞으로 청산할 의무가 생긴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마지막에 쓴 거는. 그냥 이제 비교하려고 쓴 거예요. 해제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원상으로 돌리는 거지만 해지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청산할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둘다 의무 위반으로 해제 해지를 하는 거니까 둘다 뭐의 문제는 똑같이 인정이 되냐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이 된다. 그게 이제 오른쪽 표에 표에서 구별해서 나와 있죠 해제와 해진데 근데 뭐 해지는 해제랑 거의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요 구별 개념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해제권의 발생이 나와요 법정 해제권의 발생 초이제 법이 정하는 대표적인 채무불행은 어떤 게 있냐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전이행요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 먼저 나오는 게 이행지체죠 조문을 한번 볼게요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행이 지체되고 있으면 채무 불행이니까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유의하실 점은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돼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자 이행지체라는 건말 그대로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약속을 안 지켜서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가벼라고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을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 10월 1일이에요 근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약속한 날에 돈안 주는 건 불능일까요 지체일까요 지체죠 돈안 주는 건 대부분 다 늦어지는 것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1일 중도금을 안 준다고 해서 갑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순 없고 일단 뭘 하라고 돼 있어요 상당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여유있게 한 달을 줍니다 야너 11월 1일까지는 꼭 줘야 돼 그런데도 우리 안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최고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계약을 뭐할수있다고요해제할수 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질문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라고 하면 오해했어요. 틀리는 거죠. 이행지체는 즉시 안되고 지금 법이 상당한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그런 고민은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알아서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에 며칠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뭐 보통 일주일 열흘이면 상당하죠. 근데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10월 1일 중도금을 안 주니까 갑이 이행을 최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 죽게 이랬어요. 그럼 이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잖아요. 그럼 이 최고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 이 최고는 유효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유효한데, 다만 조심하실 점은 유효한데, 그 상당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닌데, 해제권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다면 이게 무효인 것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아예 무효가 돼버리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 무효면 최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가 무효면 뭐라고 돼 있었으니까 최고 근데 이 최고가 유효기 때문에 해제하려면 다시 최고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돼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다. 그럼 이 형태에서 알수 있는 우리 판례 입장은 최고를 할때 날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줘. 이것도 최고고. 그리고 뭐가 지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그때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우리 시험에 그건 출제가 몇번 됐었어요? 해제를 할 때, 예를 들어,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질문은 틀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여기서 예외라는 것은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 두 가지예요. 정기행위의 경우.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그지 잠깐 볼게요. 271조에 조문 있죠? 544조, 셋째줄 단서에 조문 박서에 조문 박서에 단서에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있고요한장 넘겨 보세요. 545조가 나옵니다.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에 이것을 정기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기행이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정경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때 해야 되고요. 그 때를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애 돌이어서 돌잔치를 하려고 돌떡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돌잔치 전에 가져와야죠. 돌잔치 이후에 가져온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하려고 결혼식 예복을 주문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결혼식까지 나와야죠. 그때까지 안 가지고 신랑신부 다 퇴장하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다음에 할때 입으시지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기행이라고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기행의 경우에 이행을 안 하면 당연히 최고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 이 계약이 당연히 소멸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니까, 뭐는 해야지 소멸되는 거야.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돼. 요 무슨 말인지 구별되셨죠? 그니까, 정기행위를 하더라도 저절로 계약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매수인이 기다리지 마. 나돈안 줘. 라고 거절의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혔는데 거기다가 되고 언제까지 좀 이런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는데 역시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뭐는 해야 한다고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 니은에 보세요. 해제권의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정기행에 있어서 채무불행이 있으면 곧 해제권이 발생하고 보통의 계약에서와 같은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고 곧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것. 당연히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제 의사 표시는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법정 해제 중에서 뭘 봤냐면 이행 지체를 봤고요. 이행 불능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